증강현실 플랫폼 기업 맥스트는 올해 대표적인 대박 공모주로 꼽히고 있습니다. 공모가 15,000원에 6배가 넘는 수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요. 이 잭팟 맥스트의 진정한 수혜자는 바로 주관사인 하나금융투자가 꼽히고 있습니다. 상장 전에 지분을 확보해 놓은 덕분인데 주당 4,077원에 49만 557주를 취득했다고 합니다. 이는 현주가 9만 2,100원에 2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값이고 시세 차익은 약 96억 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KB증권은 디지털 플랫폼 솔루션 기업 플래티어의 주관을 맡으며 4,930원에 20만 2,800주의 지분을 확보해 놨습니다. 지난 8월 상장한 플래티어의 현주가는 2만 7,750원으로 취득가보다 5배 이상이 높습니다. 상장 이후 주가 추이를 고려해 볼 때 KTB증권은 최소 29억 원에서 최대 76억 원의 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자, 이 같은 기업 공개 시장의 호황으로 비상장 주식이 대박이 터질 경우에 수수료의 10배 이상 수익을 거둘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들이 앞다퉈서 비상장 주식에 대한 직접 투자에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 뉴스 보시겠습니다. 페이스북에 이어서 애플도 메타버스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세계 SNS 시장을 제패한 페이스북이 이제는 이름도 바꾸고 완전한 메타버스 기업으로 탈바꿈한 가운데 세계 시가총액 1위 기업인 애플이 메타버스에 참여함으로써 미국 실리콘밸리 빅테크 기업들의 메타버스 전쟁이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애플은 전 세계적으로 2억 대가 팔리고 있는 아이폰을 기점으로 한 iOS를 활용해서 메타버스 생태계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라고 합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애플은 2022년 하반기에 XR, 확장현실 헤드셋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아직까지 메타버스가 비현실적인 개념으로 다가오고 있지만 XR 기기를 활용하게 되면 가상현실을 실제 경험처럼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즉 PC가 인터넷의 통로가 됐었다면 메타버스는 XR 통로를 통해 구체화하는 것입니다.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패권 경쟁의 불똥이 국내 기업으로 튀고 있습니다. 중국 내 생산기지를 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공정 업그레이드에 필수적인 장비를 제때에 공급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중국 우시의 SK하이닉스 드램 반도체 공장에 네덜란드 ASML이 독점 생산하는 극자외선 노광 장비의 반입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중국의 군사력 증대에 첨단 반도체 장비가 악용될 수 있다며 반입을 막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노광 장비는 반도체 미세 공정에 있어서 필수적인 제품으로 반도체의 미세 회로 패턴을 구현해서 성능과 생산성을 동시에 높일 수 있게 하는 장비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비의 도입이 늦어지면 중국 공장의 공정 개선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안에 있는 삼성전자 공장도 노광 장비를 시작으로 반도체 장비 전반에 대해서 미국의 제재가 강화된다면 공정 개선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는 분석입니다. 네, 주식시장에서 메타버스와 NFT의 열기가 식지 않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무섭다는 말이 나올 정도인데요. 메타버스나 NFT 관련 사업에 진출하겠다고 발표가 나오는 동시에 주가가 급등하는 현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위메이드는 다시 신고가를 갈아치웠고 다날과 미투원 등도 크게 올랐습니다. 위메이드는 9.74%가 상승한 22만 6,500원의 거래를 마감하며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최근 급등세를 이어온 위메이드 주가를 다시 끌어올린 것은 게임 개발사 슈퍼캣과의 양해각서 체결 소식이었습니다. 슈퍼캣이 서비스하는 게임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하고 위메이드의 블록체인 플랫폼인 위믹스에 슈퍼캣의 게임을 탑재하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날은 메타버스 싸이월드에 결제 서비스를 단독 제공한다고 발표를 하면서 22.2%가 급등하며 13,200원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미투원도 역시 메타버스와 NFT를 결합한 블록체인 기반 게임 사업에 본격적으로 진출한다고 밝히며 15%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4분기 최대 기대작으로 꼽히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 지옥이 오늘 개봉합니다.
DP와 오징어 게임의 잇따른 흥행에서 시작된 콘텐츠주의 상승 랠리를 지옥이 다시 이어갈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 콘텐츠주는 DP와 오징어 게임의 연이은 흥행으로 상승 랠리에 올라탔습니다. J콘텐츠리는 지난 9월 초 대비 58.2% 상승했고, 덱스터는 콘텐츠와 메타버스라는 메가 트렌드에 올라타면서 같은 기간 무려 234%나 급등을 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지옥의 흥행이 콘텐츠주 상승세를 가속화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OTT 플랫폼 간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이 본격화하면 콘텐츠주의 실적이 크게 개선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한편 넷플릭스는 콘텐츠 투자를 위해서 국내 서비스 구독료를 최대 17%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현대자동차가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23개월여 만에 자사주 매입에 들어갔습니다. 현대차는 어제 공시를 통해서 총 276만 9,388주를 매입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이번에 매입하는 주식은 주식 발행 총수의 1%에 해당됩니다. 현대차 자사주 매입은 오늘부터 내년 2월 18일까지 이어지며 매입 총 금액은 전날 주가 기준으로 5,045억 원에 달합니다. 앞서 현대차는 2019년 12월에 3천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계획을 밝힌 바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요 뉴스 보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박우경 차장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박우경 차장 나와 계십니까? 아,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어떤 이슈 주목하고 계십니까? 최근에 아무래도 시장의 중심은 이제 메타버스 관련된 뭐 이런 업종들, 종목군들에 대한 상승세들이 좀 가장 클 수밖에 없어서 이런 주도주의 확산들은 다른 종목, 다른 업종으로도 지속적으로 좀 활발하게 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최근에 움직임들 중에서 대형주들의 움직임들 중에서 뭐 LG 이노텍이라든가 LG 디스플레이들이 바닥에서 이제 고가에서 더 치고 올라가는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변화들은 본업 플러스 향후에 성장성이 있을 XR 기기에 대한 그런 관심으로 저희가 좀 집중도를 좀 높여야 될 때가 아닐까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메타버스 관련 XR기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는데 그럼 관련 종목 어떤 종목을 보면 될까요? 앞서서 말씀드렸던 이제 LG 이노텍, 그 다음에 LG 디스플레이, 그 다음에 동우 나나텍 이렇게 세 종목을 좀 말씀드려보겠습니다.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애플에 대한 가장 큰 밴더로서 향후에 메타버스와 애플카에 대한 최대 수혜주로 이제 LG 이노텍이 좀 점쳐지고 있습니다. LG 이노텍에 대한 그런 애플 전략폰에 대한 카메라 모듈 그 사업자로서 기존에 이런 중국과 일본 사업자들이 좀 탈락이 됐던 것처럼 향후에 그런 카메라에 대한 그런 점유율 확대 속도는 더욱더 좀 빨라질 걸로 좀 보이고 있고요. 최근에 그런 주가에 대한 상승 포인트라고 좀 저희가 좀 짚어보면 한다라고 한다면은 2022년도에 애플은 이제 메타버스 구현을 위해서 필수 기기인 XR 기기를 헤드셋을 이제 출시할 걸로 좀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에 뭐 OLED든가 고성능 카메라의 필수인 그런 고해상도, 응답 속도가 좀 빠르고 상당한 좀 경량화가 필요가 되고 있는 이런 부품들에 대한 그런 그 수요는 상당히 좀 빠를 걸로 좀 보이고 있는데 이런 쪽에서 애플 XR 기기의 핵심 부품을 공급할 거로 추정이 되고 있는 LG 이노텍이 메타버스 시장 개화에 가장 큰 최대 수혜주로 저희가 좀 판매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처럼 새롭게 이제 성장하고 있는 그런 모멘텀에 대한 그런 충분한 그런 업사이드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애플이 본격적으로 XR 기기를 이제 출시를 한다라고 한다면은 가장 크게 그동안에 그런 애플 라인에서의 그런 주도적인 역할을 했었던 LG 이노텍이 가장 큰 라인업을 좀 갖고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LG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올해 이제 LCD 가격에 대한 그 하락으로 주가가 좀 상당히 좀 빠졌다가 최근에 이제 바닥에서의 그런 반등 모습들이 좀 보여주고 있는데 아무래도 LCD 가격에 대한 하락 속도가 조금 이제 둔화되는 모습이고 향후 내년도에 있을 본업에 OLED에 대한 그런 그 패널들에 대한 공급 부족 얘기가 좀 나옴으로써 OLED 그 가격에 대한 그런 상승 가격 협상력들이 상당히 좀 높아질 걸로 좀 보여지고 있고요. 삼성이 내년부터는 OLED TV에 대한 진입이 본격적으로 됨으로써 글로벌 TV 시장에서의 OLED TV가 수요가 빠르게 좀 증가될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LG 디스플레이에 대한 패널 가격에 대한 상승이 직접적인 수혜로 좀 보여줄 걸로
같습니다. 또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애플에 대한 XR에 대한 그런 그 디스플레이는 LG 디스플레이가 독점적으로 이제 공급을 할 걸로 좀 예상이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XR에 대한 두 개 이상의 고해상도가 OLED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확률들이 좀 높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메타버스의 디스플레이 쪽에서 가장 큰 대형 좀 수혜주다라고 좀 보여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최근에 내년에는 애플 이외에도 뭐 마이크로소프트, 그다음에 메타, 구글, 소니 등 다양한 메타버스 XR 기기가 출시가 될 걸로 좀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3D 업체 영상을 구현을 위해서는 OLED 탑재가 필수적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종목으로는 이제 동훈 아나텍을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동훈 아나텍도 주요 포인트로는 이제 햅틱 드라이버 IC에 대한 그런 그 공급망 확대라고 좀 저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햅틱 기술이라고 한다면은 컴퓨터 기능 가운데 이제 촉각과 힘, 운동감 등을 좀 느끼게 하는 기술인데 이런 것들이 XR 기기에 대한 헤드셋에 이제 작용을 한다면은 햅틱 드라이버 IC에 대한 그런 그 매출이 빠르게 좀 늘 수밖에 없을 걸로 좀 보이고 있어서 이제 시장 초기인 XR 기기에 대한 확대에 가장 큰 중소형주 중에서의 그런 그 수혜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XR 기기와 관련해서 LG 이노텍, LG 디스플레이, 동훈 아나텍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